자, 농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게, 자, 소금물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자, 소금물의 양분에, 전체 소금물이 얼마 있는지, 그거분에 얼마나 짓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소금의 양, 한게 이제 농도고, 백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준 게 농도. 농도식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물분에, 소금 물분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농도가 8%인 소금물 300g 있고, 5% 소금물을 섞으면 6% 소금물이 된다 했습니다. 5%의 소금물은 몇 g인가 이렇게 했죠? 자, 그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5%의 소금물 x g이라고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 안 헷갈리려고 하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 정말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8% 소금물 300g 있다 했네요. 자, 8%고 300g 이렇게 적으세요, 무조건. 여기에 5%를 썬다 했거든요. 자, 근데 5% 소금물 몇 g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5% 소금물이기 때문에 x g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6%가 됐다 했네요. 자, 소금물은 300에서 x g 더 했으니까 소금물은 300 x g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농도라는 건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농도라고 했으니까 소금의 양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자, 8%라는 거는 아까 300분의 여기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100분의 8은 300분의 소금의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소금의 양 여기서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24g이 되겠네요. 24g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도 구해볼게요. 요 뭐, 여기 뭐, 자, 여기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5%라고 했네요. 5%라는 거는 X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100분의 5는 X분의 소금입니다.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식으로 하면 돼. 100분의 5X가 되네요. 100분의 5X.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구해볼게요. 똑같이 구해볼게요. 6%라는 거는 전체 소금물 300 플러스 X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6에 소금 바로 구해볼게요. 100분의 6은 300 플러스 X 소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100분의 6에 300 플러스 X 이렇게 돼. 자, 소금물은 이렇게 비커에 다 써놓으시고, 마찬가지로 두 소금물을 섞었기 때문에 소금을 다 더한 값이, 24에서 여기 더한 값이 요 소금의 양이 된다고 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24g에다가 소금 얼마 들어갔죠? 100분의 5X 한 게, 100분의 5X 한 것이 100분의 6에 300 플러스 X 요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2400에 플러스 5X가, 계산하면 100 곱해주면 1800에다가 6X 이렇게 되네. 그래서 따라서 X는 넘기면 600이 되겠네. 그래서 600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럼 요 공식을 일단 써두시고, 무조건 비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해서 소금 두개 더한 게 얘다, 이렇게 풀면 정말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